시작하자고요. 한장철이 다 받으셨죠, 그죠? 자, 딱 한 장짜리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조세, 총론, 전체의 전체. 그럼 모든 세금은 일단은 부동산과 관련된 맨 왼쪽에 한번 봐요. 까만 거. 까만 거 나와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나요? 11번까지. 그럼 우리는 기본 강의는 뭐다? 5번까지 하는 거예요. 5번까지. 5번까지 하면서 기타 등등이 있다. 그래서 세법은 이해가 돼야 된다. 근데 이해를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된다. 자, 기본서. 자, 프린트 14쪽으로 가자고요. 14쪽. 자, 조세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죠? 자, 조세의 정의. 그럼 조세의 정의는 뭐다? 모든 세금은 누가 조달한다? 조달은 뭐다? 걷는 것.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 그러죠? 조달은 걷는 거야. 그럼 세금을 거둘 때는 누가 거둘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만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법 용어로 과세, 주체. 과세 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주된 단체는 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럼 국가가 거두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세법 문제를 풀 때는 뭐다? 국세와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주체. 세금을 과세할 때 주된 단체, 과세주체 또는 뭐다?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때 권리가 있는 자는 국가 지자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국가가 거두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어? 여섯 군데야. 기본적으로 글씨가 여섯 글자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뭐다? 자치시도 있죠? 세종, 자치시, 제주도, 자치시도. 그래서 자치시와 도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제주도도 자치도잖아. 그럼 제주도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방세는. 그리고 뭐다? 세종시, 제주도 다 자치시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치니까. 자, 일단은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서는 어떻게 편집이 됐느냐. 중요한 거는 고딕 처리해서. 거기 두꺼운 글씨 나왔잖아. 두꺼운 글씨를 안 하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 자, 그래서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 누구야? 개인. 자연인이 개인이야. 그래서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 없이 법률적 경제력에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이게 법조문이야. 그 다음 2번은 뭐다? 조세의 특징은 이 법조문을 1번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자, 그럼 이거 설명했죠? 설명했잖아요. 자, 과세 조체. 세금을 과세할 주된 단체 과세권자 누구만이 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그래서 국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주인이 된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됐어요? 자, 그 다음 세금을 걷어들이는 목적. 과세주체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목적은 뭐다? 경비충당이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걷어가. 그래서 우리는 국가 살림해야죠. 지방자치단체 살림해야죠. 돈이 필요하잖아. 재정. 돈이 필요해. 그럼 이 돈은 대부분 뭘로 충당한다? 세금으로. 세금으로 충당해서 경비로 사용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복지 혜택도 주고. 그래서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다? 경비 충당이에요. 그래서 까만 거 밑에 경비 충당 나와 있죠?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과 요금은 헷갈리면 안 돼. 세금은 국가 지자체가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가 없어. 반대급부 없이 뭐다?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은 뭐다? 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자, 세금은 뭐다? 국가 지자체가 경비 충당 목적으로 걷어간다. 그럼 우리가 여기 뭐야? 집에서 뭐를 써? 물을 쓰잖아. 물값을 내죠? 물을 쓰면 물값을 뭐라 그래요? 물값을 수도료, 수도요금이라 그래. 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식한 용어 쓰면 안 돼요. 수도세 틀린 거야. 그럼 세금이야 그거는. 이거는 쓴 만큼 내잖아. 수도료, 수도요금이라 그래야 돼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럼 전기를 쓰면 뭐를 내?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 전기료라 그래. 이거는 공공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한전에서 전기료를 걷어가고 수자원공사에서 뭐다? 수도료를 걷어가잖아. 이거는 쓴 만큼 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금은 뭐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50만 원 납부해. 그럼 50만 원만큼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세금을 걷어서 국방도 지켜주고 치안도 유지하고 복지 혜택도 주고. 간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혜택은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2번은 뭐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에 있다. 그래서 재정은 돈이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해서 어디에 쓴다? 필요한 경비에 쓰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세금을 걷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세금을 거둘 때는 뭐다? 과세 근거. 무조건 거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조세법률주의라 그래. 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 근거는 과로가 뭐가 나왔다? 조세법률주의.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과세 요건이야.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되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론 파트에서는 과세 요건 위주로 세법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야?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네 가지가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은 밑에 몇 가지가 나왔다?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왔어요. 거기 네모에 나왔잖아. 법률상의 요건 네 개. 첫 번째는 뭐다?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납세무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 과세표준,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건 글씨가 몇 글자야? 네 글자예요.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세금을 못 걷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강론 파트에서 네 가지를 기본으로 세법을 펼쳐간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리고 위에 과세요건 네 가지도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양괄호 3번. 과세요건 네 개. 별 딱 붙여요. 네 개. 양괄호 3번에 과세요건 네 가지 딱 밑줄 긋고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양괄호 3번에 네모. 네모를 찾아야 돼요. 조그만 네모. 잘못하면 죄인을 찾아요. 양괄호 3번. 좀 세 번 이상 얘기해서 못 찾으면 찾지 말아요. 승질나요. 자, 그다음 양괄호 5번. 별 딱 붙여. 그래서 세법은 복습할 때 뭐 위주로 공부한다? 별 표시 위주로. 그래서 출제도 별 표시 위주로 출제돼. 그럼 납부 방법.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원칙이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원칙. 금전 납부. 금전이 뭐예요? 돈. 또는 신용카드 이런 거. 돈. 그래서 돈 하면 이상하잖아. 학자들이 어렵게 금전.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도 물납이나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다?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물납이 뭐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야. 분할 납부는 뭐다? 한 번에 내기 힘들지? 나누어서 내는 거를 분할 납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딱 까만 거 고딕돼 있죠? 물납 또는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분할 납부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분납.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박스. 자, 물납, 분할 납부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를.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칠판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뭐 위주로 배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소유권 취득이에요. 내 거.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를 낸다.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뭐다?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는 전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가액을 초과했을 때는 매년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팔아먹었을 때 개인은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양도소득세. 그러나 개인이 아닌 사업자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 뭐다? 소득세. 글씨를 잘 봐야 돼요. 종합이 붙은 게 두 가지야. 딱 보니까. 이거는 뭐를 합산한다? 토지주택. 갑돌이가 전국에 토지가 있으면 합산하는 거예요. 갑돌이가 전국에 주택이 있으면 종합 합산하는 거야. 그리고 소득이 있잖아. 그럼 일정한 소득은 합산한다고요. 종합은. 그래서 갑돌이가 뭐다? 근로소득도 있어. 그럼 월급날 세금 띄지? 그리고 갑돌이가 임대사업을 해. 그 갑돌이가 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하면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사업자는. 그래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종합자가 붙는 거는 뭐다? 소득이나 재산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항상 종합이 붙으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종합선물 드셔봤어요? 거기 다 합산해서 있잖아. 종합선물. 그렇죠? 참 옛날 부모님들은 좀 무식했어. 그거 하나 사오면 그냥 밤새껏 먹어. 충치 다 생기고. 그렇죠? 몇 개예요 이거? 6개. 6개. 세목이. 자, 그럼 우리가 6개 중에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국세, 지방세. 취득세는 뭘까요? 지방세. 지방이 걷어가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예요.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다? 원칙이 6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면 특광도세라 그래. 그 다음 시장, 군수구청장, 시, 군, 구세라 그래. 여섯 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걷어가면 뭐다? 특광도세 줄여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이야.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면 시군구세죠?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시군구세. 이 군은 뭐다? 자치구야. 자치구청장. 그래서 특은 뭐다? 특별시장. 광은 뭐다? 광역시장. 도는 뭐다? 도지사. 이렇게 여섯 개. 그럼 제주도는 자치도지? 그럼 제주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자치시, 자치도가 나오면 뭐다?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섯 군데예요. 물어볼 때는 여섯 군데만 물어봐.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에는 현행법에서 지방세야. 이에도 지방세. 이에도 지방세. 이에는 국세야. 국가가 걷어가. 그럼 지방세가 몇 개다? 세 개. 국세가 몇 개다? 세 개다. 이렇게. 구분이 딱 돼야 돼요. 기초과정에서. 그럼 지방이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국가가 많이 걷어갈까요? 세금을. 힘이 센 자가 많이 걷어갔잖아. 권한이 많은 자. 국가가 권한이 많죠? 지자체는 힘이 없어. 지자체장은.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모든 세금은 국가가 약 80% 걷어가. 국가가 전체 세금에 그 지방이 약 20% 걷어가. 매년 달라져요. 약간씩은. 약 8대 2야. 그럼 지방은 쓸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국가에 손을 벌리게 되는 거야.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피를 한 잔 마시면 무슨 세금 내? 코피를 한 잔 마시면 무슨 세금 내? 부가가치세 내잖아. 그럼 국가가 걷어가. 거기에 일부를 지방에 보내줘.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힘 센 자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 힘이 약한 자는 국가에 비해서 덜 걷어가. 이해됐어요? 그럼 딱 봐. 이거 종부세. 부자들에게 내는 세금이죠? 많이 걷어가. 올해 종부세 많이 나와요. 겨울에. 이제 올 겨울에. 종부세 많이 나온다고. 공시가격이 올라갔다고요. 그럼 많이 들어오니까 국세야. 그리고 수많은 양도소득세, 세금 엄청 걷지? 국가가 걷어가. 그리고 서민들도 소득 있으면 무슨 세금 내는 거야? 종합소득세, 5월달에 많이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는 많이 걷어가니까 국세야. 그럼 세 가지에 비해서 이 세 녀석은 덜 걷죠. 덜 거치니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납세지. 납세지가 뭐다?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그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갈까요? 소재지에서 걷어가. 왜? 지자체 세금이니까. 물건 소재지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자체 경비로 사용하니까. 자, 그 다음 국세는 어디로 가? 국세는 주소지야. 그래서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지방 자치단체장이 걷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디야? 주소지. 어디에 걷어가? 세무소에서 걷어가.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세무소와 관련 있는 거는 국세야.
그럼 우리 종합소득세 내라고 고지서 안내문이 날라오잖아, 세무서에서. 그래서 항상 납세지름보다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에 내는 거야. 그리고 지방세는 주소지로 가면 안 되죠?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로 가야 지방자치단체 돈이 되잖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사용하려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간다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구분해야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지. 그럼 누가 걷어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거야.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가지로 나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잘 들어요. 여기 잘 봐요. 자, 과세권자. 자, 취득세는 누가 걷어갈까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도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세, 자치구는 뭐다? 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시군구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예요. 특별시 광역시. 이 구는 뭐라 그랬어요? 자치구. 선거에 의해서 뽑잖아. 자치 구청장이 걷어간다고요. 그리고 도 밑에는 뭐다? 일반 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눠야 돼.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주인이다.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인인 뭐다? 시군, 구세다. 여러분들은 다 결혼했죠? 거기는 어디에 살았어, 처녀 때? 대전에 살았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대전 광역시죠? 취득세 주인은 누구야? 취득세 주인은 광역시장이지. 취득세 주인은 광역시장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매년 재산세를 내야지? 대전에 살았다 가정하면 그럼 재산세는 뭐야? 누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야? 여기 구청장이 주인이지. 광역시는 자치구청장이 있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섯 군데인데 선거에 의해서 뽑는 거야. 선거에 의해서. 이 구세는 뭐다? 자치구를 얘기해. 아, 구청장 선거로 뽑잖아, 장을. 저는 어디 살아? 경기도에 살잖아.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야? 저는 경기도니까 도지사가 주인이지. 그럼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야? 도 밑에 시장군수가 주인이지. 시장군수가 주인이에요, 경기도는. 그럼 내가 서울에 살아.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야? 취득세는 특별시장. 재산세는 구청장. 구청장이 주인이야. 자, 그럼 외우지 말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번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 뭐야? 한 번 내고 봤을 때 취득세가 가장 많이 들어와.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세금이? 취득세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잘 모르지. 지금 몰라. 말귀가 어렵잖아. 상가를 분양받으면 거래금액에 4.6%를 내. 10억짜리 분양받으면 얼마야? 1억짜리 분양받으면 얼마야? 상가 1억짜리 없지? 10억짜리 분양받으면 4.6%면 얼마가 취득세야? 10억짜리 4,600 아니에요? 10억에 10%면 얼마야? 1억. 4.6이면 4.6% 취득세야. 왕창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찔끔찔끔 걷어가. 그 취득세가 한 방에 많이 걷어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아, 10억짜리 상가 분양 받으면 4,600이야. 재산세는 찔끔찔끔 매년 걷어가. 그럼 한 번 1년 단위로 봤을 때 많이 걷어가는 게 뭐야? 취득세야. 적게 걷어가는 게 재산세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돈이 세금이 많이 걷어가니까 누가 걷어가겠어? 힘센 자, 권한이 많은 자. 그럼 누가 힘이 세? 이해가 세지.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이 많잖아.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힘이 약한 자가 걷어가는 게 뭐다? 재산세야.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취득세는 왕창 걷어. 힘센 자가 걷어간다. 여섯 개 중에 힘센 자가 누구야?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주인이야. 힘이 약한 자가 누구야? 이해보다 도 밑에 시군.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가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힘센 자는 누가 걷어간다? 취득세가 주인이야. 힘이 약한 자는 재산세가 과세 주체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양다리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도 지역에서는 도세야.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는 구세야. 구세. 이렇게 도, 요렇게, 요렇게. 양다리 걸쳐 있다고. 도 지역에서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세예요. 자,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이걸 외워버려야지. 등록면허세는 등이잖아. 등.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해? 도구. 그래, 애들이 소풍 갔다 오면 효자손 사오잖아. 저는 아들만 둘이야. 대화가 안 돼. 단답형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면 딸만 낳고 싶어. 진짜. 단답형이야. 키울 때 연년생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남성화가 돼가지고 목소리가 천장을 찔러. 애들 두 명 기선 잡으려니까 그렇게 얌전한 여자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등 긁을 때 등록면허세야 도구가 필요하다. 영원한 도구는 뭐야? 배우자야. 근데 연식이 지나면 등 잘 안 긁어줘. 난 효자손이 두 개 있어. 나 혼자 편안하게 긁어. 그래서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그리고 취득세는 많이 들어오니까 힘센 자가 걷어간다. 특광도. 그리고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가 매년 걷어간다. 시군구. 암기가 안 되더라도 뭐다? 힘센 자는 취득세 주인이다. 약한 자는 재산세 주인이다. 등 긁을 때는 뭐가 필요하라? 도구. 그럼 출제는 어떻게 될까요? 잘 봐요. 특별시세가 아닌 것 뭐가 답이요? 특별시세가 아닌 것 뭐가 답이냐고?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특별시세가 아닌 건 답이 뭐다? 등록면허세지. 여기 특별시세. 에? 특별시세. 그리고 여기 서울은 구청장이 걷어가지 재산세를. 근데 서울은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합니다. 5대5로 서울은, 이거는 나중에 배워야 알아들었어요? 서울은 공동과세한다. 서울 특별시장 누구야? 제발 좀 유수는 보고 살아. 이름은 못 외우더라도 알았어요. 그리고 유수는 봐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가능한 연속고 보면 안 돼요. 말초 신경을 자극시켜서 점수가 안 나와. 1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에 올인해야 돼. 진짜야. 그래야지 합격자 모임에서 저를 볼 수가 있다. 합격자 모임 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두 번째,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도세가 아닌 건 재산세가 답이지. 이렇게 물어본다. 단 서울은 어떻게 한다?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5대5로 나누어 가져가. 왜? 서울은 딱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잖아. 간단하게 강남은 재산가치가 높으니까 재산세가 구청에서 엄청 걷어. 그러나 강북은 강남에 비해서 덜 거쳐. 그럼 돈 쓸 게 많지?
그래서 특별시장이 걷어서 재정이 약한 구청장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고요. 다 이렇게 정리됐어요. 적을 필요 없다. 한 장짜리 한번 봐요. 딱 거기 정리되어 있잖아. 한 장짜리. 자, 왼쪽에 봐요. 그래서 딱 적어왔어요. 자, 왼쪽에 한 장짜리. 이거 다음 주에 꼭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와서 상담실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가방은 언제 싼다? 전날. 잔소리 들으니까 전날 가방 싸요. 아침에 정신없이 싸면 점수가 안 나와. 꼭 우리 애들이 그래. 꼭 아침에 분산해. 자, 한 장짜리 왼쪽에 한번 봐요. 나왔잖아. 독립세, 본세 이런 거를 본래의 세금이라 그래요. 독립세가 뭐다? 독립. 대한민국 독립했잖아. 혼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독립하면은.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걷어가는 세금.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제목이 본세예요. 이에는 무슨 세라 그런다?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걷어가니까 세 글자로 뭐다? 독립세야. 용어 정리. 자, 그 다음 1번.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딱 됐어요. 자, 두 번째. 과세권자. 납세지 나왔죠? 지방세는 과로가 어디다? 소재지. 자, 취득세는 많이 들어와? 누가 걷어간다? 특광 도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 줄여서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특광도세. 중요한 것은 특이 뭐다? 특별시. 광이 뭐다? 광역시.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안 나오면 말짱 도로목이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뭐다? 지방세. 납세지는 과로가 어디다?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에서 경비로 사용해야 돼요. 자, 주인은 누구다? 등글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다. 시가 들어가면 틀려. 도구세.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지방세죠? 역시 소재지다.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지방세. 자, 그 다음 종부세와 5번 양도세, 6번 종합소득세는 많이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다? 국가, 국세, 국세, 국세야. 국세, 국세, 국세. 괄호가 국세, 국세, 국세잖아. 4번, 5번, 6번. 그리고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관할 세무소로 간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래도 옆에 뭐가 나왔어? 주소지, 주소지, 주소지가 나왔잖아. 지금 못 찾아. 과세권자 못 찾아. 글씨가 호박만한데도 못 찾아. 처음은 못 찾는 게 정상이에요. 6번도 똑같아. 종합소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지방이니까 소재지로 가고, 그 다음 4번, 5번, 6번은 국세니까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소가 납세지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 다음 수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칠판 봐야죠. 이제 아, 못 보면 또 해. 저 2개월 후에 또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뭐뭐 물건으로 납부하면 물납, 나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납. 이거 별 붙였죠, 그죠? 아까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자, 칠판 보자고요. 취득세는 문납,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허세도 없다. 지금 첫 수업이니까
여기 볼랴 여기 볼랴 상당히 힘들어요. 칠판 자체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거를 얘기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참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뒤지게 힘들어요. 그러나 합격하면 보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딱 학원 오니까 합격자가 여기는 전국방송이잖아요. 합격했다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보냈어. 빵. 지방에서 빵을 보냈어.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빵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거야. 선생님들 앞에. 비싼 거 말고. 뭐 얼마나 성의가 기특해. 그런 거 이제 뭐야. SRT 자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안 돼.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해. 일정 요건이 충족돼. 그리고 종부세는 뭐다. 물납은 안 돼. 이해만 돼.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해만 돼. 종합소득세도 이해만 돼.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정리할 거는 뭐다. 둘 다 불가능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답이야. 그 다음 둘 다 가능한 거는 뭐가 답이야? 재산세가 답이야. 그리고 한쪽만 가능한 거, 분할납부만 가능한 거는 뭐가 답이야? 종부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답이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세 가지로. 자, 그럼 잘 봐요. 잘 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 매년 재산세를 내죠. 그럼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시, 지역분을 포함해서 내는 거야. 이 동네도 도시지역이에요. 주상공록. 도시지역이잖아. 그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계산하고 도시지역분을 계산해. 계산해서 전체가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상하게 법에서 배운 대로 곱하면 재산세가 안 나와. 그럼 재산세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등을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세금을 두 번 계산해.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부동산은 도시지역분을 계산해서 더해. 더해서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는 뭐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자, 암기하지 말고. 취등록면허세는 왜 납부하는 거야? 상가를 분양받으면 뭐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간다? 취득세 납부.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지?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왜 걷는 거야? 왜? 법은 뭐다? 능력이 있으니까 걷는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 납부할 능력으로 보는 거야. 길 건너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능력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능력은 뭘로만 얘기한다? 현찰로만. 현찰로만 받아줘.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능력을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재산세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 매년 내잖아. 매년.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매년 내다 보면은 뭐다?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매년 내다 보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거야.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내다 보니까 뭐다? 돈이 부족하지? 부족하니까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다. 매년 내는 거니까 돈이 없을 때는 물납, 모자랄 때는 뭐다? 분납. 자, 그럼 여기 봐요. 그럼 물납하면 부동산으로 물납하죠? 그러면 재산세는 500만 원이야. 부동산은 뭐다? 5억짜리야. 재산세가 500이야. 돈이 없어. 그럼 물납할 수 있죠? 그럼 재산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시세는 5억짜리야. 남에게 팔면 5억이야. 그럼 물납하면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손해 나지.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그럼 시세는 5억이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7, 80%야. 그러면 5억짜리다. 80%로 평가하면 4억밖에 안 되잖아. 1억 손해나. 손해남으로 국세는 뭐다? 폐지가 됐어. 안 해. 물납하는 자가 없어. 국세는. 손해나니까. 그 대신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분할납부는 되는 거야. 그럼 물납 분할납부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 서민은 근처도 못 가. 대한민국에 약 2%만 해당돼. 알아듣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금액은 지금 알 필요 없다. 고액납세자들. 물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나니까. 그러나 분할납부는 받아줘. 근데 왜 재산세는 남아있어? 재산세는 왜 물납돼?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잖아. 그럼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연체이자가 계속 나와. 65년 동안 세금을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 세금을 제때 안 내면 계속 연체이자가 붙어가. 그러니까 재산도 안 팔리는 게 있죠?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물납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나 국세는 하는 자가 없어. 폐지. 자, 이렇게 정리 잘해야 돼요.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 아, 둘 다 불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돈이 없거나 모자랄 셈으로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 세 녀석은 뭐다? 물납할 수 없다. 손해나니까 폐지. 그러나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그래서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이거를 찾아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답이야. 둘 다 가능한 거는 뭐가 답이야? 재산세가 답이야. 둘과 둘 다 불가능한 거는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답이라고요. 자, 한 장짜리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들어가야지. 한 장짜리 꼭대기.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쪽 제목이 나왔잖아요. 자, 왼쪽에 취득세 옆에 물납분납 나왔잖아. 물납분납 나와 있어요. 자,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XX 할 수 없다. 이유는 능력이 있으니까 현찰로 내는 거야.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가능. 자, 3번 옆에 조그맣게 적어.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옆에 물납 옆에 적으라고요. 물납분납 따질 때 도시지역분 포함. 부연설명은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종부세는 능력, 종부세는 물납하면 손해나지? X.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5번도 똑같죠? 그리고 6번도 똑같아요. 안 적혀있지만. 6번도 똑같다고요. 4번, 5번, 6번. 됐어요? 됐네. 자, 16페이지 봐요. 기본서. 자, 대표예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겁니다. 답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16페이지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가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거는 딱 하나 뭐가 답이다? 딱 하나 재산세.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몇 번이요 답이?
자, 기억 포인트가 뭐다? 종합소득세. 물납은 안 돼요. 분할납부만 된다고요. 국세니까. 종부세도 물납은 안 돼. 분할납부만 돼요. 그 다음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도시지역분 재산세잖아. 둘 다 가능. 자, 미음 이런 거는 뭐다? 둘 다 불가능. 나중에 배워. 그럼 항상 답은 뭐다?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일단. 뭐가 답이요? 재산세가 답이라고요. 아, 답만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시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 져야지.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자, 세금. 자,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세금의 정의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세금이라 그런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면 우리는 지방세라 그런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 6개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간다. 특광도세.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면 시군구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두 번째, 과세 요건은 안 배웠지만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금을 과세할 때 법률적인 요건 네 가지라 그랬죠, 아까? 네 가지가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시간 배우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금전 납부다. 그러나 고액납세자, 고액납세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다?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요, 이거. 자, 여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라 그럴 때는 보세요. 자, 그럼 나왔죠, 여섯 개? 여섯 개. 그 여섯 개다. 취등록 면허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불가능. 됐어요? 아, 능력으로 보는 거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취득세 낼 능력이 있다. 천찰 일시불이라고요. 왜 저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봐야지, 지금. 저쪽 그만 보세요. 다음에 또 해.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고액납세자. 돈이 없다, 물납할 수 있다. 모자란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물납하면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므로 20-30%가 손해나. 그래서 세 가지는 물납할 수 없다. 그러나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된다. 분할납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불가능한 거는 취등록 면허세,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단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다. 앞으로 강론을 배울 때 도시 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그리고 분할납부만 가능한 거는 뭐다? 세 가지. 세 가지에 세 가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뭐다? 나눠야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권자로. 취득세는 힘이 세니까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재산세는 힘이 약하니까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등록면허세는 외워야 돼. 등을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세무소에 내면은 국세예요. 세무소에 내면 국세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자체의 경비에 사용해야죠. 그럼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다? 이해요. 물납 가능 불가능을 반드시 구분하자. 자, 10분 후에 출발합니다.